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수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전국의 기쁨일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소망이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어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뿌리 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뿌리 내는 내가 것. 원하는 한 가지 단의 기름 부심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한 집사님 제자반 이세희입니다. 리더 집사님은 제자반원들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부모님 나이에 제자반원의 삶을 보며 많이 배우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월 둘째 주 장수 실버그린 요양원으로 봉사를 갑니다. 제 뱃속에서부터 봉사를 다닌 다섯 살 막내는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년 전부터 학과다를 혼자 하다 두어 다로 잊어버렸습니다. 작년 12월경 제자반에서 학과다 횟수를 올리며 함께하니 훨씬 쉽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쪽지와 계수기를 넣고 다니며 아침에 출근할 때 업무로 이동할 때마다 하니 500번 정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의 영성을 따라가는 것 같고 말씀에 감동되어 울컥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를 학과다 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엄하심에 압도됩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세 자녀들의 학과다를 점검합니다. 다섯 살 막내는 암송이 잘 되어 듣고 따라오도록 합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차를 타러 갈 때 10분 일찍 집을 나서면서 학과다를 시작합니다. 보통 다섯 살은 하루에 60번, 여덟 살은 200번, 열세 살은 333번을 목표로 세우고 학과다 합니다. 아침에 다 못한 학과다는 저녁에 퇴근한 엄마를 만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학과다를 먼저 해야 TV나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장거리를 갈 때는 소리를 맞춰 학과다 합니다. 학과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학과다 한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과 질문과 답을 반복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브루타도 합니다. 아이들과 매일 하브루타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며 식탁에서 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수준 차이가 심해 월, 목은 첫째 아이, 화, 금은 둘째 아이, 수, 토는 셋째 아이를 1대1로 만나서 소파에서 앉아 말씀을 나눕니다. 길 때는 1시간 반이 넘고 보통 30분 정도는 합니다. 지난번 저의 큰딸이 말씀 하브루타 중에 저에게 한 고백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언제 가장 엄마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랑 말씀 하브루타 할 때 가장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주일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아이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문답식 설교라 말씀 개요를 설명하고 동생에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 보게 합니다. 내용에 따라 연극을 준비하여 동생들의 말씀 이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등을 통해 말씀을 우리 삶과 생각에 비추어 마음과 머리에 새깁니다. 1년 전부터 취침 전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 읽어준 후 가족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족과 친척을 위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브루타와 학과다 기도 모임이 있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도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고 두렵지 않습니다. 직장은 부업이고 선교사가 나의 본업이라고 대학 때 CCC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월곡초에서 근무하며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학과다 전도를 합니다. 저의 경험을 듣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서 학과다 단체 카톡방이 4개가 되었습니다. 어른 전도에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아이들 교회 정착에 어려움을 깨닫고 학부모 전도를 고민하던 중 제자반을 열심히 하던 학생의 부모님과 동생을 전도하였습니다. 이 학생 아빠가 주일에 아이들 픽업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도는 저를 보고 교회를 따라오셨고 어려서 자신이 믿음이 좋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퇴근길에 자주 마주치던 그 아이의 엄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던 것이 생각나 용기를 내서 전도했습니다.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서 바로 그 주에 등록하고 제자반도 나오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인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생각에 기쁨보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저희 제자반과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이 있다면 주일 아침 주님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발걸음이 복되지요. 차 타고 오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걸어오는 정성, 그 발걸음 희망 있고 은혜롭고 축복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부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해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삶이라고 하겠죠. 교육의 열매, 교육을 왜 시키고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선한 사람, 선한 삶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선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빠에게만큼은 자녀에게만큼 존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되니까.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청지기 사상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대접하기 좋아해요. 신중합니다. 절제합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리더가 좋아야 돼요. 리더십이 좋아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들을 무시하고 존중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말은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사나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집,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진다, 삶이 좋아진다,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목표가 큰 집이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재산 모아놔도 누가 가져가고 누가 쓸지는 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도리어 남겨준 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죽으라고 해갖고 해야 될 일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조금 더 적은 집에 살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이게 좋다니까. 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주보에 보면은 전도자, 예수 제자, 무슨 교사와 리더, 평소 선교사 그랬어요. 매력 없어요. 내가 봐도 매력 없어요. 이거 주보에 내면 누가 좋아하겠나, 누가 교회에 찾아올까 걱정되더라고. 걔도 왜 없애지 못하고 계속 놔두냐, 우리 교회 목표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랑.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양적으로 절적으로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 줄기차게 고백하고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도 선한 삶,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자기가 먼저 지키죠. 그래야 권면하고 인도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반대가 나와요. 비교가 되죠.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해요. 지멋대로 지저울대로 살려는 사람. 11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공동체가 안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 그레대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더 그래요 여러분. 자, 핵심이 15절에 나와요. 양심. 양심이 나타나 나오죠. 우리 초등학교 될 때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양심 바르게 살아라. 양심의 가책을 모르냐. 양심에 손 놓고 생각해라. 양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 인간도 아니다. 요즘은 양심이라는 말 거의 안 써요. 왜? 이미 그건 거의 사그라졌어요. 숨은 죄들이 너무 많아. 비밀이 많아. 그리고 참회 기도하라 해도 참회 기도할 것도 없어. 양심이 좋은 사람은 적은 거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다 놈 탓해요. 다 누구 때문이고 나만 그러냐? 대대 큰 소리 쳐요.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성령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 양심이 좋아지는 겁니다. 영은 직관 양심이에요. 믿음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선한 삶,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2장으로 가겠어요. 2장 2절을 보시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먼저 절제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인내를 말하죠. 왜요? 남자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거 함부로 하면 더 큰일 나요. 가정에서 내가 힘 있고 돈 있지만 절제하고 경건하고. 제가 늘 절제 말하지요. 자동차가 크고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가서 밀어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질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권세 있을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돈이 있을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힘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때리면 안 돼요. 남자분들 절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 예수님 오실 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경건입니다. 나태하고 헛짓거리하고 쓸데없는 짓 거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계산한 거니까 경건하게 주님 닮아서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실까요? 2장 3절. 여자 모함하지 마세요. 남에게 헐뜯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본을 보이세요. 좋은 영향력. 엄마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가정생활 좋아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 있죠? 남편 무시하고 남편한테 항상 대들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의 따님이 꼭 그걸 배울 겁니다. 시집가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행복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보고 들고 몸에가 슬플 때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둘이 다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죠. 아기가 셋이에요. 직장 생활에 아침에 출근길이 얼마나 바빠요.
하루 종일 얘들하고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새 놈을 매일 한다고 그러잖아. 말씀 쉬고. 느낀 바 없습니까? 도전 안 됩니까? 우리 애들 밥 안 먹으면 엄마들이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더라고. 밥 좀 먹어야 막 입에다 떠는 게. 아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가 배가 있으면 배고프면 다 먹으니까 내버려 내버려 버리 그렇게 되지 마라. 말씀 먹는 엄마가 좋아. 신고 거두는 거예요. 한 3년만 먹여봐. 암송시켜봐요. 확실히 좋아져요. 아멘입니까? 네. 맨 학원에나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누가 얼마나 가서 한 하루 종일 앉아서 봐. 여러분이 얼마나 걔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까? 엄마가 부모가 가장 원초적인 교사, 근본된 교사입니다. 말씀 먹여야 됩니다. 경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구절 보겠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있죠. 직장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고. 직장생활 바로 하면은 돋보입니다. 귀합니다. 존중받습니다. 일자리 없다 없다 그러지만 한편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해요. 쓸만한 사람 있으면 정말 그 사람 모시고 싶다는 거. 신뢰가 안 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면 주님 교훈이 빛나게 되고 자기는 돋보이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11절이에요. 구원이 중요해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갖고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고 부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김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으면 교회와 예수님도 그렇게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요. 하나님 교훈과 뜻을 받들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편이 옳습니다. 오늘 선한 삶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열매, 믿음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열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할 목표도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질서를 지키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질서가 매우 약합니다. 안 보면 그냥 하려고 그러고 질서 지키고 안 됩니다. 교회 와도 주차한 것 보면 질서가 없어요. 안내가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교회까지 와서 먼저 오면 좀 먼저 내가 먼저 다 대고 다음에 올 사람 배려하고.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쌉니까? 차 한 대 되면 한 평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500만 원짜리 땅이라면요, 두 평 가지 하나 됩니다. 주일 하루 쓰려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되지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 좋은 나라는 다 질서를 지키고 배려합니다. 좋지 못한 나라 선하지 못해요. 자기 욕심만 세워요. 공동 질서가 없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비난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남을 비난하면 비난이 돌아옵니다. 다투면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가정이든 제자반이든 남 비난한 말 하지 마세요. 남하고 다투지 마세요.
가정에서 자꾸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정이 다 떨어지죠. 그런 집은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밖에서 돌라고 그래요. 남편도 그래요. 누가 그 집 좋아하겠어요? 그 집이 크면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사랑 있는 집, 평안한 집, 예수님의 의뢰가 있는 집이 돼야 합니다. 싸우지 마라 그러죠. 다투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관용, 범사에 온유를 말하지요. 넓은 마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인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빠나 엄마가 험상궂게 하고 악한 말하고 인상 쓰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술 못 가서 막 사람 그러면 애들은 집에 못 들어 울고 있고 막 동네 바깥에 있고 막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가 따뜻하고 사람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뭐 좋은 거 먹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런 집이 분위기가 좋고 애들이 좋은 거예요. 애들은요 분위기예요. 아무리 환경 좋고 뭐가 좋고 그거 못 느껴요. 지극끼리 몇 명이 오순도순 좁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애들은 아직 어리죠. 충정 없죠. 선생님은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고. 선생님이 험하고 무서우면 애들은 얼마나 누죽듭니까? 눈치 보고. 선생님이 좋고 부드럽고 따뜻하면 격려해주고 진짜는 얼마나 애들은 살아납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강조합니다. 따뜻하면 봄이에요. 싹이 나고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좋아져요. 좋아져요. 지금 추우니까 전부 막 움츠러들어 있고 막 죽어있고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 봄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라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여자분들 외출하려면 단장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지요. 이쁘게 꾸며요. 곱게. 고운 건 좋은데 나는 그때마다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난 그 노래 너무 좋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옷 입을 때마다 얼굴 다듬을 때마다 그 노래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예수님 있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중심, 어리석은 자고 순종이 없고 그렇죠? 속이고 그렇죠? 정욕, 행락, 악독, 투기, 남 잘한 것도 못 보고 못하면 무시하고 정말 속이는 것도 많고 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뭐 이런 인생이란 말. 인간성이 그래요. 인간 갖고는 답이 없어요. 인간성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한 삶, 좋은 삶 자꾸 말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신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야 됩니다. 사랑이 돌아야 됩니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접촉했어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좋아져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악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잔인해지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큰 사랑 접촉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같이 있죠. 무슨 사랑입니까? 구원의 사랑이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면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합니다. 인간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인간의 행위로는 답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거듭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해를 못해준 니고데모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육신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수입니다. 살립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마음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인생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7절 은혜로 의롭던 받습니다. 6절 7절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7절 의롭다 맞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주님이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 선한 삶 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수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본질이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굳게 붙으십시오. 거듭남이에요. 계속 구하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좋은 가정은 무슨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존중받아요. 귀한받아요. 부모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고마워하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교회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교사들이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 바꿔서 말합시다. 리더가 맨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이용해먹고 본의 안 되고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봐요. 막 살아봐요.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 삶의 목표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목표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그런 거 하라냐.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 생명이 있다면 바르게 살고 좋은 영향력 맺고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을 세우고 믿음의 딸을 만드는 것 전도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절을 봅시다. 무익한 삶, 헛된 삶이 있어요. 다투는 거예요. 말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끄떡하면 싸우고 말씨름하고 네가 잘나냐 옳으냐 틀리냐 좋은 가정 아니에요.
제자반에서 무슨 누가 옳고 그르고 남을 험담한다든지 무엇이 뭐 윤리적인 아주 신학적인 문제였고 교리적으로 옳다 틀다 이런 말하면 서로 상처됩니다. 따지고 다투고 해서 안 됩니다. 청문회에서 시비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고백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도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부르는 찬양,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말씀이 제자반에 그대로, 제자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삶에 그대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을 보겠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고 그러지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관계하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녀간에 사귀다가 폭력 행사당하고 얻어맞은 사람이 있어요. 주로 여자겠지요. 어떻게 연애하고 사귀는데 얻어맞고 또 사귀냐? 그래요, 또 사귀어요, 또 얻어맞고.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싹싹 빌고 또 막 선물 사주고 뭐 막 주고 그러면 또 마음 풀어져갖고 또 정을 못 끊어갖고 또 그래요. 또 얻어 터져요. 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50, 60 먹은 사람들 너하고 그만 만나자고 그러니까 칼 들고서 죽여버리더만. 그만큼 집착이 있는 사람이, 변태지요. 좀 이상한 사람이. 처음부터 왜 들어 만났어? 잘해주니까, 선물 주니까, 선물 좋아하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직감을 주셔서 사람은.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만나야지. 뭐 준다고 만나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문제된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알겠죠? 11절 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회개를 안 해요. 양심이 잘못됐어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요즘 미투 운동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검사가 검사한테 당했다. 뭐 서검사가 그렇게 해야겠죠. 무슨 또 어디 연극계에서 그랬다. 뭐 대학 교수가 그랬다. 뭐 영화 배우가 그랬다. 뭐 성직자들 신부가 그랬다. 뭐 별로 뭐 세상 무슨 미궁의 소원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안 나온 것도 얼마나 많겠어.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지금 나라가 법으로 질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그거 아니면 얼마나 요지경이겠어요.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법만 갖고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선한 삶, 선한 사람이 되는 목표를 둬야 됩니다. 세상만 두고 출세만 두니까 출세했다가 뭐 별 달았다가 뭐 장관했다가 뭐 됐다가 다 감옥 가고 뭐 수치당하고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교과서에 이름 다 내린다고 그랬었고 무슨 뭘 뺀다 했었고 성경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죄를 가지 말라고 말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정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자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만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한 삶, 선한 사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기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바르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인도되어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칩니다. 12, 13, 14, 15에는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 오면 격려가 됩니다. 겨울은 추하여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오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부족이에요. 사람의 부족, 사랑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 줄 사람,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격려하고 사랑해 줄 사람, 나와 함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이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헛산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서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谢谢。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진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 같이 진심 안 하면 어떡해요? 마지막 절 예수 닮아 가야지요. 목표가 그거니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원하십니까? 진심입니까? 목표를 그렇게 가집시다. 기도도 그렇게 합시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도와주실 줄 압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세워지고 좋은 세상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또 그런 일을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귀함받는 선한 삶, 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돈만 알고 욕심만 알고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남자들이 절제하고 여자들이 행실이 좋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먹이는 엄마 되게 도와주시오. 매일 성경 일과를 영의 양식으로 삼는 남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말씀 먹고 말씀 전하는 교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밥만 먹고 살지 말고 영의 양식 먹게 도와주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 바르게 살고 귀하게 쓰임받고 돋보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날마다 세임 부어주시고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선한 마음 주시고 바른 길 걸어가도록 말씀과 동행하도록 예수님 따라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함부로 비방하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예수 모신 사람들 넓은 마음 주시고 따뜻한 마음 주시고 마음이 곱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풍성한 자가 되고 남을 품어주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게 도와주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사랑 고맙게 알게 도와주시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거듭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의롭다 모든 자 천국 백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산교회 좋은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시, 좋은 교사와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 좋은 사역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 좋은 평교 선교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모일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되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사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손대대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 세워지게 축복해 주세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 애물과 함께 받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말씀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 주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선한 삶, 선한 사람 되기 원하는 광산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